자, 안녕하십니까. 보현쌤입니다. 일전에 리뷰했었던 야마 THR 앰프 있잖아요. 이게 제가 이제 실사용 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 앰프에 대해서 실사용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. 왜냐면 그때 솔직히 제가 좀 깠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아 진짜 괜찮아요. 그리고 제가 이 앰프로 인해서 저 보통 이제 집에서는 베이스를 잘 안 치거든요. 연습도 그냥 작업실에서만 하고 집에 가서는 이제 플스에만 매진을 하는데 아 집에서 연습을 하게 만들더라고요. 요즘에 집에서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. 들고 다니면서 작업실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요즘에는 작업실 와서도 레슨 할 때 저는 이 앰프를 사용할 정도로 이 앰프가 되게 좋아요. 유용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받은 첫인상을 깠던 거는 이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베이스를 완전 탄탄하게 재생하고 막 훌륭한 음질을 내는 그런 앰프라기보다는 이 앰프는 진짜 연습용도 그래서 그때는 제가 딱 보고 아 이거 조금 여러분들한테 감히 추천은 못하겠다 베이스만 치는 분들한테 추천은 못하겠다 했는데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. 지금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연습용도로 쓰실 앰프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 대신에 단점은 명확하죠. 너무 비싸. 비싼 게 단점이에요. 그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 앰프 굉장히 추천드리고 만약에 구매하실 거면은 와이어리스 모델을 강추합니다. 진짜로. 그리고 그 송신기도 사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. 물론 비쌉니다. 그래서 가격이 역시나 부담되면 절대 사지 마시고 저는 이제 레슨 할 때에도 레슨생 분들한테 앰프 연습용 앰프 집에서 뭐 쓰냐고 물어보면은 제일 1순위로 추천드리는 건 진짜 똘똘이 앰프 제일 싼 거 10만원도 안 되는 똘똘이 앰프면 돼요. 왜냐면 보통 완전 넓은 무슨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우리나라에는 약간 아파트나 무슨 뭐 빌라 이런 데 사는데 이런 큰 앰프 사잖아요. 지금 여기 있는 앰프 이 팬더 럼블 앰프가 여기 작업실에서도 볼륨을 에맨큼밖에 못 올려요. 진짜 볼륨이 의외로 커요. 근데 보통 여러분들 계시는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에서 저런 앰프 좀 올리죠. 그러면 엄청 커져요. 진짜 바로 엄마나 형의 그 어떤 등짝 스매싱을. 그래서 좋은 음질의 큰 앰프 솔직히 연습용도로만 사면은 집에서 쓸 일이 없어. 그 훌륭한 음질을 다 뽑지를 못해. 집에서 그냥 진짜 연습용. 연습만으로 쓸 거라면은 그냥 소리만 나면 돼요. 그래서 제일 싼 거 사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다 했을 때에는 약간 이런 큰 앰프보다는 이 THR 앰프가 굉장히 적격인 것 같아요. 집에서 연습용으로만 쓸 때에는. 그리고 스피커 용도로서도 충분히 쓸만해서 뭐 보통은 요즘에 이제 폰으로 다 하니까 이걸로 음악 듣는 거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그 음원 위에서 연습하는 거 아니면 뭐 아이리얼비나 아니면 앱으로 메트로놈 그리고 드럼 머신 이런 거 다 한 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폰으로 다 제어가 되고 연습할 수 있으니까 진짜 연습하게 만들더라고요. 좀 진짜 간편해요. 만약에 경제적으로 이거를 구매하는데 부담이 없는 분들 선에서는 진짜 연습용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정말 여러분들의 연습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. 이 앰프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용 긱백을 샀어요. 이 앰프용 전용 긱백 이베이로 영국인가 어디에서 왔어요. 딱 앰프 사이즈로 딱 위에 뚜껑 이렇게 열면 손잡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. 이 뚜껑 사이로. 그래서 이렇게 열고 딱 사이즈예요. 여기에 패딩으로 되어 있고 딱 사이즈. 네, 이렇게 딱 들고 다니고 메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에 멜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옆에 주머니에다가 이제 저는 송신기 와이어리스 송신기 여기다가 딱 놓고 솔직히 이 긱백을 해외 구매 이건 좀 해봐. 저는 이제 애착이 가는 물건이 생기면은 차려놓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이 가방은 비추천. 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긱백이나 무슨 뭐 아무 가방이나 그냥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진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차에 싣고 다니거나 하실 거면은 아 여러분들 혹시 와이어리스 모델 구입하시게 되면은 요 이제 송신기 있잖아요. 라인 6사에서 나오는 릴레이 G10 요 송신기를 사시게 되는데 이게 해외 직구로 사면은 싸요.
해외 직구로 제가 알아보니까 10만원 초반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프리버드에서 샀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정식 수입품이죠.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정식 수입품 사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그때 처음 사자마자 새 제품인데도 이게 자꾸 연결이 끊어지더라고요. 채널을 놓쳐가지고 제가 AS를 보냈더니 다른 새 제품으로 교환해줬어요. 근데 만약에 제가 몇만원 좀 아끼려고 해외 직구했었으면은 그냥 그건 날리는 거야. 와이어리스 모델에만 내장형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정말 편해요. 내장형 배터리가 그냥 들고 다니고 쓸 수 있는 거. 최소 4-5시간 정도 가니까 그 용량도 넉넉한 것 같고 연습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. 그래서 괜찮은 연습용 앰프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이 앰프도 후보에 넣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바이옵.